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오늘은 9월 21일 아이폰 10X가 출시되는 날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1차 출시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출시가 되는 일본으로 떠나기 위해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저는 후쿠오카 텐진에 있는 애플 스토어에 현장 수령을 예약해놨는데요. 그 구매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애플 스토어에 아이폰 10S 맥스 제품을 받으러 출발하겠습니다. 드디어 후쿠오카 텐진 애플 스토어에 도착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아직도 줄을 사람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제가 도착한 시간이 지금 한 12시 정도 되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요. 저는 예약을 해놨으니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애플 스토어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품을 구경하고 있고요. 여전히 현장 구매를 위해서 줄을 선 사람들은 길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예약 구매자들도 지금 약간의 줄을 서야지만 제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애플 스토어에 들어와서 지금 제품을 수령하기 전에 아이폰 10S와 10S 맥스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선택한 색깔이 골드이기 때문에 골드 이외의 색상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색상은 실버입니다. 네, 실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화이트 색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색상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에 있는 검정색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검정색, 블랙 색상을 보고 계시고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로 보니까 검정색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기호에 따라서는 묵직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검정색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골드 색상인데요. 나중에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일단 세 가지 색상 비교를 위해서 골드 색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연한 느낌이 강하고요. 광택이라서 유리 재질이라서 뒷면에 비치다 보니까 색깔이 조금 연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네, 확실히 개인적인 취향 탓인지 모르겠지만 골드가 가장 예쁩니다. 이번에는 아이폰 10S 맥스와 10S 크기를 보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6.5인치하고 5.8인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손에 잡았을 때 사실 10S 맥스도 별로 크지를 않아요. 제가 갤럭시 노트9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노트9보다 작으니까 그렇게 손에 잡았을 때 그립감이 나쁘지 않고요. 그냥 10S를 잡았을 때는 좀 더 아담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노트9 이전에 사용했던 갤럭시 S8 정도의 느낌이랄까요? 그 정도 느낌이 나는 것 같고요. 아무튼 크기 차이는 이 정도입니다. T9이 6.4인치고 아이폰 10S 맥스가 6.5인치인데 이렇게 겹쳐보면 노트9이 더 큽니다. 지금 보시면 크기가 길이도 그렇고 겹쳤을 때 노트9이 더 크고요. 그래서 그립감이 손에 잡았을 때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분명히 0.1인치가 더 큰데 조금 더 작은 느낌이 있고요. 물론 노치가 있어가지고 노치가 보통 한 0.2인치 정도가 빠지니까 실질적으로는 갤럭시 노트9이 하면은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 크기는 아이폰 10S 맥스가 조금 더 작습니다. 네, 지금 계속 아이폰 10S 맥스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구매해간 아이폰 10S 맥스를 이용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제가 일본 거를 샀는데 네, 일반 설정에 가면 당연히 언어가 한국어가 있습니다. 한국어를 설정하고 네, 한국어가 네, 보시면 네, 한국어로도 잘 됩니다. AS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드디어 아이폰 10S 맥스 골드 64기가 모델을 받았습니다. 일단 제가 집에 가서 개봉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불량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여기서 직원하고 비닐을 뜯어서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직원과 함께 네, 제품을 개봉해서 이상 유무를 일단 확인했고요. 외관상 이상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끄고 나머지는 개봉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텐진에 와서 아이폰 10S Max와 전용 케이스까지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개봉을 해볼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집으로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 잠깐! 구독과 추천 누르셨나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유익한 꿀단지TV의 영상을 보다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추천으로 꿀단지를 채워주세요.